자, 먼저 10쪽 팝 퀴즈. 10쪽이요? 예, 페이지 넘버 10 팝 퀴즈. 어휘 파트의 팝 퀴즈였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크하고 베이커를 짝지어놨으니까 윈하고 윈하겠죠. 관계가 어떤 관계? 동사와 행위자 관계입니다. 빵을 굽다와 빵 굽는 사람, 승리하다와 승리자.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다가 피아노는 동사가는 아니네. 동사를 넣어야 되는데 뭐 드라이브를 넣었다 그래. 뭐 간단한 거 드라이브를 넣으면 드라이버 짱 찍으면 되는 거 뭐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쿡을 넣으면 안 속네. 아씨, 사기 한번 치려는데 옥반 옥장판 또 못 팔았어. 실패. 됐습니까? 활용해서 알맞은 걸 넣어라.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얘가 완성되면 무슨 뜻일지 생각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뭐 일단 동사로 어쨌든 뭐 뭐든 간에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명령문일 거고요. 뭐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완성되면 무슨 뜻이에요? 여기 귀여운 아기를, 아, 사진 속에 있는 귀여운 아기를. 그렇죠. In the picture에 있는 cute baby를 봐라 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완성시키면 어떻게 된다? Look at the cute boy baby in the pictur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take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게 요렇게 끊길 거고,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네요. 꼭 완성되면 우리말로 뭘 거고, 나는 뭐 할 것이다, 연설할 것이다, 어디서, 나의 반친구들 앞에서. 완성시키면 give a speech in front of my classmates. 여기서 좀 더 살펴보면 take a look a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다? look at이고, give a speech 대신 쓸 수 있는 게 동사로 바꾸면 되니까 I will. 여, 뭐 말하다 이런 말 넣으면 되잖아 여기다가. I will speak in front of my classmates. 쟤도 비슷한 뜻이 되겠죠. 됐습니까? 영영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 끊어있기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얘 셋, 아, 둘 중 뭐예요? 그렇죠, 관계 부사죠. 대명사는 아니고. 왜 얘를 보고 관계 부사가,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부사라고 부르냐면 얘가 걍 들어갈 예정이야, 달고 들어갈 예정이야? 달고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뭘 달고 들어간달까? 뭐 레스토랑트일까? At the restaurant겠죠. At the restaurant.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which. 됐습니까? 식당입니다. 됐습니까? 뭐 하는 식당이래요? People get their food 하는 식당이래요. 음식을 받는 식당이래죠. And take it. It은 당연히 their food 대신 왔을 거고 음식을 가져간대요. Where? To a table. 탁자로. 직접이란 뜻이죠 이거. 자기가 직접 탁자로 데려가는, 가지고 가는 그런 식당을 보고 우리말로 뭐라 그러고? 분해식당이라고 그러고 영어로 뭐라 그러면 된다? 카페테리아죠. 카페테리아. 롯데리아도 그러더니. 롯데리아도 자기가 받아갖고 가져가잖아. 그렇죠. 카페테리아도 그러네요. 그니까? 그 카페, 그 롯데리아가 없어져 버렸지? 네. 롯데마트에. 네, 없어졌어요. 응. 그 뭐 들어왔어? 아직 몰라? 장사가 있는데 기다려야 그렇겠죠. 이건 어떻게 나도 가봤으니까. 놀러 가봤어. 뭐 사러.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2번도 영영풀이 보면 여기서 이렇게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둘 중 뭐다? 두 번째 배운 누구가 아니고. 됐습니까? 관계대명사. 오케이, 봤더니 요거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왜? 무슨 격 관계되면서 하니까, 주격 관계되면서 하니까 뒤에 동사 형태. 그러니까 얘도 조심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look after는 여러분들 한 다섯 번 정도 만나봤죠. look after 무슨 뜻이었더라? 돌보다. look after하고 같은 말 뭐였더라? take care of하고 또 care for. 됐습니까? 돌보다, 관리하다. 그러니까 a person who cleans and looks after a building 했죠. 됐습니까? 사람인데 두 가지 일을 한답니다. cleans a building 하고 looks after a building 하는 사람이니까 답은 뭐겠다? janitor겠죠. 됐습니까? janitor. 오케이, 참고로 janitor는 없습니다. 동사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표현 파트에서 팝 퀴즈. 우리가 뭘 배웠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하는 것 묻고 답하기였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Dad good at cooking. 그렇죠. good for 하면 안 되는 거 얘기했죠. 그 다음에 A 형태 됐습니까? 요리하는 것 잘하시니? 그랬더니 yes니까 yes he's very good at it. 됐습니까? he's very good at it. 아이고야? he's very good. 어? 잠깐만. 아, 두 칸이구나. 미안합니다. 세 칸인 줄 알았네. is은 뭐 대신 왔다? cooking. 그 말은 얘가 둘 중 뭐다? 동명사란 얘기죠. 암만 길어봤자 is이고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됐습니까? 뭐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외에도 다양한 표현들, 만약에 사람 명사로 바꿔서 이 표현 똑같이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s your dad a good cook?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Is your dad a good cook? 됐습니까? 또는 can he cook well? 어디 갔습니까? 정신들이? 됐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주시고요. Can he cook well? Is your dad a good cook? 됐습니까? 마찬가지죠. He is a very good at it 해도 되고요. 뭐 yes, he is a very good cook 해도 되고요. Yes, he can cook very well도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확신 표현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가 뭐라고 그랬어요? I have a math test tomorrow. 됐습니까? 자, 이거 tomorrow인데 왜 현재 시제일까? 내일 시험 치는 걸 오늘 봐요. 사실. 그렇죠. 아. fact죠. fact. 됐습니까? 사실이기 때문에 어디에 이걸 보고 어디에 있는 사실이라고 하냐면요. 전에 지민이가 나한테 보내준 타임 테이블 상의 사실이라고 하죠. 타임 테이블. 테이블이 탁자 말고 무슨 뜻도 있냐면 표. 됐습니까? 일정상 있는 미래는 현재로 표현합니다. 그니까 타임테이블 상에 있는 시간표 상에 있는 이거 뭐 보고 얘기한 거냐? 일정표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제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네가 시험을 잘 볼 거라고 확신해라는 표현은 I'm sure you will do well on the test.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I'm sure. 됐습니까? I'm certain. 세 칸인가요? 그럼 I 뭐 that 넣으면 되겠네요. 당연히 되겠죠. I'm sure that, I'm certain that, it is certain that. 됐습니까? 그래서 it's certain that you will do well on the test에서 test은 생략할 수가 없죠. 주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do well on the test도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잘하는 것 표현하기입니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도 살펴보았었고요. 다음에 자 그래머 제목 봐도 벌써 빨리 지나갈 것 같죠. 주격관계대명사 할 거고요. 크게 대화 파트에서 크게 두 가지를 하듯이 문법도 두 가지씩 합니다. 먼저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선생님이 뭔 얘기 할 것 같죠? 그 다음에 why과 after에 대한 얘기 합니다. 됐습니까? 뭐 why과 after를 하면 여러분들 why과 after만 알아두는 게 아니고 when이나 as나 before나 이런 것들도 until도 뭐 같이 넣어주면 좋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 갑자기 뭐 이거 할 때 뭐 버르장머리 이 새끼 버르장머리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 할 것 같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발 비포 쓸 자리에 애프터 넣지 말고 애프터 쓸 자리에 비포 넣지 말라는 얘기도 꼭 할 겁니다. 됐습니까? 자 먼저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다 배웠죠? 기본적으로 얘는 어떨 때 쓰느냐 몇 문장을 두 문장을 몇 개로 만들 때 쓸 수 있는데 한 문장으로 만들 때 쓸 수 있는데 그 두 문장 중 한 문장이 무슨 시덩어리 된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뭐 주격 관계대명사든 목적격 관계대명사든 소유격 관계대명사든 관계부사든 전부 다 무슨 절이다? 형용사들이다. 우리가 접속사 할 때 명사절과 부사절은 다뤘는데 왜 접속사 할 때 관계대명사절은 형용사절은 왜 안 다뤘냐?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차이점은 뭐가 있느냐? 얘는 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안에
뭔가가 반복돼서 이 녀석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보고 땡땡 사라 그러죠. 그렇죠. 선행사라 그러죠. 선행사는 항상 뭐일 수밖에 없어. 무슨 시? 그렇죠. 뭐? 명사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관계사절이 무슨 절이니까 형용사절이니까 형용사의 꾸밈 받는 항상 명사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이 명사가 여기 또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고 걔를 보고 뭐라 부른다? 좀비라고 불렀죠. 그런데 이 명사가 이 속에 없대. 됐습니까? 그래서 관계사절의 특징입니다. 관계사절은 이 녀석이 이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속에 뭐가 없는 거고 명사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고 자꾸 뭐라 그런다? 불완전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뭐냐? 이 대시 뭐하는 놈이게? 라는 질문을 자꾸 하죠. 대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면 얘는 겉만드는 대시죠. 겉만 관계대명사 대시 아니고 앞에 선행사가 없을 겁니다. 보통 동사가 옵니다. 됐습니까? I know that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He said that 이런 식으로. 저 no, said 전부 다 동사죠. 근데 that을 구분하는 거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처음 하면서 제일 먼저 주격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우리가 관계대명사 파트를 하면서 선생님이 주격 관계대명사의 한정, 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한정에서 주의해야 될 거 얘기했고 뭐였더라?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스 할 때 어, 얘의 특징은 뭐다? 얘는 그렇죠. 뒤에? 뒤에 뭐가 온다? 항상? 명사가 온다랬죠. 됐습니까? 그리고 선행사가 man이었어. man이었어. 그럼 두 문장 분리하면 이 후스는 항상 뭐로 바뀌어야 돼? his로 바뀐다 그랬죠. 됐습니까? 이런 특징이었죠.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 특징이었죠. 뒤에 명사가 온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 이거 뭐 목적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선행사가 man이야. 그러면 두 문장 분리하면 얘는 항상 이 속에 뭐로 들어간다? man이 내가 왜 하필 man을 하겠어. 두 문장 분리할 때 man이 이 속에 들어가야만 하는데 뭐로 들어간다? 힘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두 문장 분리했을 때. 그리고 여기에서 특징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특징은 이 관계대명사 whom, who, that 뒤에 항상 뭐가 온다? 조어 동사가 온다. 그리고 뭐 조심해라? 이거 같은 경우에 항상 좀비를 집어넣는 힘이 어딘가 들어있는 얘가 또 나타나. 분명히 얘가 이게 돼갖고 변해갖고 없어졌는데 여기다 또 없어졌는데 좀비 때려잡자였죠. 목적의 관계되면서 특징. 됐습니까? 그리고 뭐 그 외에도 생략할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 했었으면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까다로워. 왜냐하면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딱 시작부,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되면서 할 때 이게 해석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이거 초간단 버전 할래 말래 라는 얘기 했었어. 기억나십니까? 관계사절이 끝에 있는 경우는 한 적이 없었어. 이놈들이 뭐 말로만 하니까 하나도 모르네요. 됐습니까? The man 주격 관계되면서 who is standing by the door is my father. 할래 말래 해야죠. 뭐라고 할래? He is my father.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관계사절이 끝에 있을 때는 우리가 초간단보다 안 했어요. 해석이,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찾는 게 중요하다 했죠. 관계대명사에서 또 다른 거. 됐습니까? 뭐 문 옆에 서 있는 그 남자가 우리 아버지야. 됐습니까? 그리고 뭐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원래 생략할 수 없는데 우리가 그 자세하게 해서 이렇게 해도 된다 했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얘가 둘 중 뭐기 때문에. 어떤 시죠? 서 있는 것이야? 서 있는 중인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도 된다 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됐습니까? 이게 주격관계대명사였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뭐가 나오는데 동사가 나오는데 얘가 얘를 꼭 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기에 엉뚱한 것들 예를 들어서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 하고 싶었냐. 일요일마다 교회 다니시는 그 남자분은 나의 아버지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틀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안녕하십니까. 이런 거 속지 않고 틀리지 않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게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뭐였다?
두 문장 분리였죠. 관계 대명사에서 여러분들 실수를 막기 위해서 꼭 뭐 해봐라? 두 문장 분리하라 라는 얘기들도 했었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일단 본문에 나오게 될 문장들이, 자, 여기다가 니들 본문할 때 이런 거 만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태 우리말 문장 먼저 잘라보면 누가? 그녀가 누구에 대해서? 나에게 네요. 그쵸? 나에게 무엇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녀의 동료들에 대해서 뭐 해주었다? 말해주었다. 문장 전체를 지배하는 구조는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답니다. 그럼 A에게 B에 대한 얘기를 해주다 하고 싶을 때 쓰는 전체 구조는 Tell A about B일 거고요. 보이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about B 부분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주격관계대명사 들어있죠. 그러니까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co-workers는 co-workers인데 who 또는 that 시제가 왜 해듭니까? 이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를 하고 있다? 시제의 일치. 관계대명사도 계속해서 뭐가 등장하기 때문에 주절 다음에 종속절이죠. 이것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문장이라고 해야 되겠고, 뭐 주절이라고 할게요. 주절과 종속절이 나오는, 주절과 종속절이 있다는 얘기는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오니까 늘 조심해야 될 거, 접속사 할 때도 조심해야 됐던 거, 항상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동사의 형태 주의하란 말입니다. 오케이. 만약에 이게 현재 시제로 다 바뀌면 She tells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ve야 who has야. 아무 생각 없죠. 그쵸? 오케이. 그래서 her co-workers 안만 길어봤자 have란 말이죠. 뭐니까? they니까 they have야 they has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She rides. 탄다. 무엇을? A super scooter. 어떤? Which they can fly. 생략할 수? 뭐합니까? 다시 할까요? 관계대명사 파트? 주말에 쫙 불러서?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죠. 뭔 제주로 생략할래요? 이거 목적격입니까? 아니면 주격 플러스 비동사입니까? 이게 어떻게 목적격입니까? 어, 이거 두 문장 분리해 보세요. 그러면 승빈이 밑에 문장. She rides on a super scooter. 어, super scooter can fly. It can fly. 무슨 어 자리에 옵니까? 두 문장 분리했을 때. 주어 자리에 오죠. 그래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고 뒤에 동사가 그래서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생략할 수 없다고요. 뭐 다 다시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네. 그렇죠? 자, 역할.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했습니다. 얘를 분리했을 때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She rides a super scooter and it can fly.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라고 얘기냐? 접속사와 명사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얘기. 얘가 and it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에 문장도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She told me about her co-workers and co-workers. 간단하게 they had special talent.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who가 두 문장 분리했을 때 and they가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and와 얘를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그런데 여기에 이 녀석이 대열도 아니고 댐도 아니고 데이가 되니까 주격관계대명사라 그러고 그래서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다른 말로 하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 덩어리는. 됐습니까? 앞에 선행사는 항상 무슨 품사라고요? 항상 명사니까 그래서 무슨 절이다? 여기 그 말 안 나오네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얘는 형용사 절이고. 자, 이 말이 오해를 사기 쉽다 그랬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절 안에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뭐 했을 때에 대한 얘기를 했어? 두 문장 분리했을 때라 했죠. 두 문장 분리 시에 주어의 역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고 생략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다음 조금 이따 또 다른 과에서 만나게 될 목적격 관계대명사에서는 다른 얘기 하겠죠.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I have a sister. She is good at singing. 나에겐 여자 형제가 있는데 그녀가 노래를 잘해. 그럼 한 문장 하면 어떤 시스터가 있다? 노래를 잘하는. 그러니까 여기도 이거를 우리말로 할 때도
나는 그녀가 노래를 잘하는 시스터가 있다라고 하지 않죠. 얘가 없어 질 수밖에 없어 우리말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녀가를 그녀가라는 말을 생략하면서 동시에 지금부터 꾸며주는 말을 시작할 거예요. 하필이면 짜증나게 후나 또는 대신아 또는 없죠. 오케이, 옥장판 하나 팔라 그랬던데 훔 돼 안 돼? 안 되죠. 대신아 후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o is good at singing. 근데 뭐 여기 잘만 보니까 요렇게는 가능하겠죠. I have a sister good at singing. 됐습니까? good 무슨 씨야? 어떤 씨죠? 노래 잘한, good at singing이 무슨 뜻이기 때문에 노래 잘하는 이런 뜻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도 가능은 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이게 문장이 두 번 나온다 했죠. 그러니까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이상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CJH 같은 것도 주의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다 했던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람인 경우에 선행사 who를 쓰고요. 지금 주격이니까 여기 whom이 없는 겁니다. who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옆에다가 뭐도 가능하다고 쓰면 되겠다. that 가능하다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물이나 동물일 때 위치를 쓰고요. 또 뭐 가능? that 가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선행사가 뭐가 섞여 있을 때 사람 플러스 사람 또는 동물일 때 이 얘기하면 공원에서 어떤 애들이 생각나죠. 저기서 뭐 하고 있는 뭐를 봐라? 뛰고 있는 보이와 개를 봐라. 이런 문장이었죠. 네, 그 문장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뭐했냐? 뭐해라? Look at 해라. 뭐와 뭐를? The boy and the dog. 그 보이만 뛰는 것도 아니고 dog만 뛰는 게 아니기 때문에 that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쓸래? 여기다가 running을 쓸 건데 running 앞에다가 뭘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해봤더니 뭐다? day니까 걔랑 어울리는 녀석이 바로 뭐다? are the that are running.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하기 쉬운지 이것만 쳐다봅니다. 세석은 안 하고 기계처럼 앞에 딱 봤더니 더더욱이 보여.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놓고 맞았다 이 G로를 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했어 분명히. 됐습니까? 꼼꼼하게 보시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의 주의사항이었습니다. 주격관계대명사 특히 난이도 높은 문제는 동사의 형태를 가지고 장난질 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식으로 end로 선행사를 길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쳐다보고 요것만 쳐다보고 여기에 is가 있는데 맞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런 실수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 꼼꼼하게 뭐 해봤다? 두 문장 분리 맨날 하는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이제 뭐 Jenny is a boy. 제니가 어떤 남자를 봤고 he is dancing on the stage. 됐습니까?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책은 혹시 고쳐져 있나요? 뭐가요? 이거 이대로 돼 있어요? 이거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이거 없어요? 네, 이거 지금 좀 바꿨을 텐데, 그치? 새로 찍었을 텐데. 당연히 뭐가 돼야 되겠다? 뭐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선생님이 이 파트를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관계대명사 절도 마치 접속사처럼 주어동사 두 번 나오니까 늘 얘들은 미쳤다니까? 뭐에 미쳤다고? 수와 시제. 됐습니까? 본건 과거인데 춤은 지금 추고 있어. 과거에 이미 봤어. 현재 추고 있는 거. 말이 안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봤어야죠. Jenny saw a boy, he was dancing on the stage. Jenny는 어떤 남자아이를 봤고 그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뭐를 주의해야 된다? 시제, 일치, 주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관계대명사에서는
시제일치를 주의하거나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야 되는 게 전부 다 뭐와 맞닿아 있다. 영어는 우리말과 달리 뭐를 엄청나게 신경 쓴다? 수와 시제. 됐습니까? 한국인들은 말을 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얘들은 그걸 엄청나게 씁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라는 어떤 규칙 플러스 우리가 평상시에 말하지 않을 때 말할 때 자 말할 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이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에서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파트를 할 때 늘 영어를 쓰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빙의를 하시고요. 그렇죠? 하지민의 미국인 버전. 알겠습니까? 김지인의 미국인 버전. 알겠습니까? 승빈이의 미국인 버전이 되어서 문장들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나중에 뭐 요 부분 who was, that was를 생략할 수 있고 그 이유는 dancing이 어떤 춤추는 중인이라는 어떤 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얘기할 겁니다. Okay, I live in a house. 자, 저 두 문장이 나오는 이유는 각각 선행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선행사가 사람이었으니까 who나 that이었죠. 이번에는 선행사가 a house가 될 게 뻔합니다.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집에 살고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처음에 관계대명사 설명할 때 내가 어떤 순서, 두 문장을 하나로 할 때 순서를 얘기했어. 제일 먼저 각 문장의 해석이었죠. 우리말로. 첫 번째 과정과 두 번째 과정은 우리말로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집에 산다. 그리고 그 집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두 번째 과정도 계속 우리말로 해서 한 문장을 어떤 시기의 분위기로 바꿔서 나는 어떤 집에 산다?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집에 산다였죠. 세 번째 과정이 뭐였습니까? 못 찾기, 반복된 거찾기죠. 그러고 나서 얘를 어하우스를 관계사로 고친다, 잇을 관계사로 고친다. 당연히 얘를 관계사로 고쳐야죠. 왜냐하면 얘가 관계사절로 바뀔 거니까 어만 얘를 바꾸지 마시고요. 얘는 좀 이따 뭐가 될 예정이다? 선행사가 될 예정이다였죠. 그래서 얘를 위치로 바꾸고 또는 대수로 바꾸고요. 바꾼 순간 얘 잘 쳐다봐야죠. 여기 얘랑 쳐다보고 결론이 has가 맞다고 나오는 거죠. 수와 시제. 됐습니까? A house 단수고 내가 사는 게 현재니까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것도 현재니까 여기에 어떻게 생긴 놈 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have 같은 거 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had도 안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which has 또는 that has 대신에 나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집에 산다니까 이렇게 되나, 그치? 됐습니까? 이거 뭐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이네. 네. 그럼 이거 한 단어로 바꿔도 될 것 같은데 which has, that has를 한 단어로 뭐로 바꿀 수도 있을까? 네. 그렇죠, which이죠. 됐습니까? I live in a house with a beautiful garden. 됐습니까? 가끔 난이도 높게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which has, that has 대신에 뭘 쓸 수 있겠냐.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게 뭐 그렇게 집중해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격 관계되면서 바로 뒤에 주격 관계되면서 특징이라고 얘기했죠.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 그놈의 동사의 형태를 조심해야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I met a pretty girl who has long hair. 됐습니까? 선생님 이거 이상해요 안 합니까? 안 이상하죠. 왜 안 이상합니까? 만났던 거 언제? 과거. 그제 머리가 긴 건? 팩트. 됐습니까?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시제일치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아니고 말이 되게 동사의 형태를 해주는 거라 했죠. 됐습니까? 어? 그런데? 이거? 뭐로 바꿔도 되네. 되네요. I met a pretty girl with long hair. 됐습니까?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뭐를 가지고 있는 이란 뜻으로 관계사로 해도 되겠지만 이렇게 전사 with로 만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네. 팝 퀴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숙제예요? 네, 전번처럼. 다음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방금 1에서 뭐 했냐면 주격관계대명사 했는데요. 자, 접속사 한대요. 뭔가 공통점은 있습니다. 다른 점도 있지만. 그렇죠? 계속해서 뭐와 뭐의 연결이다. 절과
절의 연결이죠. 여기도 절과 절의 연결인데 주절 있고요. 주절 속에 어떤 명사를 이 녀석이 뭐 해주는 거다? 꾸며주는 형용사절을 방금 했고요. 지금은 절 그러면 여기서 이제 형용사절 빼고 나머지였죠. 형용사절 빼고 형용사절 빼고 나머지 절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무슨 절과 무슨 절? 명사절과 부사절이죠. 그 중에서도 얘들 하겠다 했으니까 얘 말고 부사절 하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울 게 뭐 어쨌든 긴 글이 나오는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대한 대답이 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특히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에 무슨 절이라 불러요? 그렇죠. 시간에 부사절이라 그러죠. 선생님 이 길로 왜, 이 길을 왜 가고 있는지 알죠? 시간의 부사절과 뭐의 무슨 절에선? 뭐의 무슨 절에선? 조건의 부사절. 의미로 얘기할까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 있는 거. 됐습니까? 종류는 몇 가지가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무슨 라면? 만약 라면. 몇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었죠. 만약 한다면 하고 만약 아니라면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얘들 갑자기 왜 같이 얘기하냐?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지 말고 will을 써야 할 필요가 있을 때도 무슨 시제가 대신하니까? 현재 시제가 대신하니까 이 속에 삼진 단수가 주어라면 뭐가 들어있는 형태? does가 들어있는 형태를 쓰는 걸 주의해라 라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게 대표적으로 뭐뭐 할 때 when이 있었죠? 그렇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while이 있었고요. 그럼 요렇게 묶어서 a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 한 다음에란 뜻에 after도 마찬가지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 또 before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은 좀 달라지지만 뭐뭐 할 때까지 until 됐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시간의 부사절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긴 좀 그렇지만 how long에 대한 대답인 그렇죠? since 같은 것도 전부 다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라는 말은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주어와 동사가 올 수 있는데 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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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after school, before school, until 9 o'clock, since 2010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된다. 맞습니까? 네. 오케이. 다 얘기해버렸네요. 됐습니까? 우리말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런 말 자꾸 썼던 거 기억나죠? 됐습니까? 네. 나는 스쿠터에 탄 한 여자를 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라는 말 이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돼? 너는 언제 스쿠터 탄 여자를 봤니?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물을 거고 When did you see a woman on a scooter? 라고 묻겠죠? 그래서 얘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서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얘를 주절이라 그래서 종속절이라 그랬어? 종속절이고 그 중에서도 When에 대한 대답에서 시간의 부사절이다. 그럼 주절이 여기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좀 이따가 여기에 뭐가 생겼는지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까? 뭐가 생겼댔잖아. 그렇죠? 여자는 여잔데 어떤 여자?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 됐습니까? 스쿠터 타고 있는 여자란 말은 스쿠터 위에 있었던 여자를 봤단 얘기잖아. 맞습니까? 여긴 어디 난 누구?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I got home. 자 여기는 이제 전부 본문에 나온 건 다 과거 시제입니다. 내가 과거에 집에 온 다음에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n did you begi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이라고 묻겠죠?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인데 주어 동사가 있어서 시간의 부사 절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조심해야 될 건 얘 대신에 before를 쓰면 집에 도착하기 전에 쓰기 시작했으니까 길거리에서 쓰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말이 되지 않고 똑같은 얘기를 그래도 before를 쓰고 싶다면 Before I began to write a new, 그렇죠. 난 집에 도착했다. 뭐 하기 전에 도착했다? 내가 소설 쓰기 시작하기 전에 집에 도착했다. 그럼 뭐 하고 나서 뭐 했다는 얘기를 꼭 파악하라 했어. 뭐 하고 got home 하고 나서 began to write 한 거야? began to write 하고 나서 got home 한 거야? got home 하고 나서
began to write.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했다니까 선후 관계. after가 들어 있는 게 언제 하는 행동이고 먼저 하는 행동이고 주절에 있는 게 나중에 하는 행동입니다. 됐습니까? before는 거꾸로입니다.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 뭐를 먼저 했다니까 주절에 있는 게 먼저 한 거고요. before가 있는 게 나중에 하는 행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 문장을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after I got home 할 수도 있고요.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I saw a woman on a scooter while I was walking home 이고요. 그 다음에 아 참 자, 첫 번째 문장에 선생님이 뭐 그림 하나 안 그렸죠? 그렇죠? 무슨 그림? 동안 했다 됐습니까? 걸어가는 동안 봤다 됐습니까? 하나는 진행형으로 하고 하나는 단순 시제로 표현해야만 한다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지민아 뭐가 생겼을지 자 강화 보면 내가 그녀를 봤단 얘기잖아 이거 안만 길어봤자 I saw her죠 그쵸 그러면 얘 보면 스쿠터 탄 여자잖아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네 그치? 그럼 여기 뭐가 생겼겠어? 후가 생겼습니까? 후 on a scooter? 어? 힘? 힘? I saw a woman who was on a scooter가 생략됐죠. 두 문장 분리 I saw a woman and she was on a scooter 됐습니까? 주격 관계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됐죠. Who was, that was가 생략됐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임. 접속사 뒤에는 무조건 전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와야 되고 누가 다가 와야 되고 접속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다짜 떼버리고 뭐 that 같으면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that 같으면 는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죠. 접속사가 하는 짓이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가지고 있는 뜻으로 바꾼다. 다음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절이라고 아 졸리죠 그쵸 그래서 뭐에 대한 대답 when 그 중에서 지금 뭐에 대한 대답인 녀석들 when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시간에 부사절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합니다. 얘들이 뭐기 때문에 주절이다, 종속절이다, 종속절이기 때문에 위치가 앞뒤에 갈 수 있으며 종속절로 시작한 경우에 주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반드시 뭘 써줘야 된다? 쉼표를 써주고요. 반대로 했을 경우에는 쉼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부사들이 주절 앞에 오는 경우 종속절인 부사들이 누가 다라고 해석되는 녀석 앞에 오는 경우에 난 봤다. 됐습니까? 그리기 시작했다. 앞에 언제가 왔어? 그러면 언제라는 질문이 끝났음을 알리는 콤마를 꼭 써줘야 되고 반대일 때는 콤마를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영어에서 우리말은 뭐 다를 때로 바꾸면 앞에 영향을 줘. 나는 아침을 먹었다를 나는 아침 먹었을 때로 바꾸면 때라는 말이 앞에 말을 변화시킵니다. 근데 영어는 거꾸로 얘가 오고 나면 뒤에 영향을 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while 있다고 뭐 while 있네, listen to radio 있네. 그러면 내가 음악을 라디오 듣는 동안 나는 뭐 아침을 아침 식사 요리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요. 됐습니까? 나는 음악 듣고 있었다. 라디오 듣고 있었다. 한 다음에 얘 뜻을 바꿔 주세요. 아침 식사 요리하는 동안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자 이것도 while 들어가기 때문에 요리하는 동안 들었다의 형태로 동사가 꼬라지가 과거진행형과 단순과거시제가 있음도 주의하시고요 as로 바꿔 쓸 수 있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이란 while 먼저 설명합니다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으로 이렇고 이렇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안 했다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은 경우에는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하기도 한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분사 했나 수업? 네. 분사 수업 아직 안 했잖아. 분사 수업 아니에요. 이건 분사 구문에서 설명할 내용인데 지금 뭐 말이 됐나?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하는 거냐? 그가 책을 읽는 동안 그가 잠들었다라는 문장이 밑에 보입니다.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쭉 하던 행동은 읽는 거죠. 잠든 건 톡 일어난 일이죠. 네. 그래서 잠든 건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읽는 동안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While he was reading a book, he fell asleep. 됐습니까? 책 읽는 동안, 독서하는 동안 잠으로 푹 빠져들었다. 꼴이 원래 떨어지다 라는 뜻인데요.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에 오면 진짜로 떨어지다고요. 꼴 뒤에 무슨 씨가 오면 어떤 씨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 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He got asleep. 근데 get은 좀 천천히 변하는 느낌이고 fall은 휙 바뀌는 느낌이고요. 어떤 상태로 급작스럽게 빠져들었다 이런 얘기할 때 씁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he was, 그러니까 잠든 사람 누구 he, 독서하던 사람 누구 he, 동일인이니까 얘를 모아도 된다, 생략해도 된다. While reading a book. 됐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생략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에서 어떤 의미만 전달되면 돼? 독서하는 중이라는 의미가 전달되면 되겠죠. 그럼 굳이 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사실 얘는 분사구문이라는 파트에서 다루게 될 내용입니다. 왜 분사구문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하고 얘가 1이냐 2냐고 물으면 reading은 둘 중 뭐예요? 2? 2죠. 2가 뭔데? 는중 현재 분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고 분사 구문이라고 부르는 문법을 분사란 파트 할 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밑에도 보면 잠자는 동안 뭐 행복한 꿈을 꿨다 라는 표현, 동안 했다니까 얘는 요렇게 생겼고 진행형이고 얘는 단순 과거죠. 어쨌든 I had a happy dream while sleeping 해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I was는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지 내용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While I was sleeping을 보고 명사절이라고 해? 형용사절이라고 해? 부사절이라고 해? 부사절이라고 하죠. 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며. 됐습니까? When, where, how, why? 귀에 딱지 않겠다. When did you have a happy dream? 잠자는 동안.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명사절도 아니고 형용사절도 아니기 때문에 부사절이기 때문에 부사란 말은 부차적이고 뭐가 중요하지 뭐가 중요한 건 아니다? 내용이 중요하지 문법적으로까지 중요한 건 아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정머리 없이 will도 안 쓰는 거야. 됐습니까? 문법적으로까지 중요하다면 will 써야 할 상황에 will 써야 돼. 내용만 전달되면 되니까 뭐 거추장스럽게 will 같은 느낌 넣지 말고 그냥 현재로 표현해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용이 중요하지 문법적으로까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인 단어들을 빼버린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after는 일이 일어난 일, 뭐 before와 바꿔 쓸 수 있고요. 조심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I had dinner after I washed my hands. 얘를 저녁 먹은 다음에 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돼. 주절이야. 다짜 제발 붙여. 나는 저녁 먹었다. 내가 손 씻은 후에. 그럼 먼저 한 거 손 씻은 거죠. after 다음에 나온 건 먼저 한 행동이고요. 주절에 있는 게 나중에 한 행동이라 했어. 됐습니까? after의 뜻이 뭐뭐 한 다음에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걸 자꾸 나중에 한 거라고 착각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이게 먼저 한 거야 분명히.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끝에 말을 바꿔서 앞에 말의 의미를 바꿔버립니다. 내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죠. 때문에 내가 배가 고팠다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영어 그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 다음에 했다. 그럼 이거 먼저 했단 얘기야. 됐습니까? 똑같은 의미의 before를 쓰면 I washed my hands. 손 씻었다 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한 일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쓰지 않도록. 정말 이거 시험 문제 나와서 틀리면 어이없습니다. 해석해보라 그러면 해석도 잘해. 잘해놓고는 이상하게 뭐 여기다가 애프터 썼는데 틀린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애들의 특징은 여기 애프터 있고 뭐 이거 있으니까 뭐 애프터 넣고 뭐 여기에다가 뭐 애프터 넣고 내가 손 씻은 다음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애프터도 그렇고 비포도 그렇고 아까 얘기했던 그겁니다. 애프터 스쿨도 된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비포 스쿨도 되고. 됐습니까? 전치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여 뒤에 누가다 안 넣고 그냥 뭐만 넣어도 된다? 것만 넣어도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뒤에는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전부 다 안만 길어봤자 it이 될 수 있는 애들을 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동사까지는 필요 없다. What do you usually do after you finished school? 뭐 이런 것도 생략됐겠죠. 네가 학교를 끝마친 후에. 그럼 이런 설명을 자꾸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이거하고 뭐 쓸지 알죠? 이거는 쓸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구분한단 말이야. 얘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되고 누가 다 됐습니까? 주다라고 써놨네. 누가 다 됐습니까? 얘 뒤에는 그냥 뭐만 온다? 됐습니까? 근데 얘는 그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리 예방접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ecause you 하면 안 되고 because of you 해야 되고 because of you are tired, because of you are sleepy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랬나? because you are sleepy. 됐습니까? 자, 그다음 그 얘기 나옵니다. 시간에 부서들이 좀 버르장머리를 찾아라.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것들. 띄엄띄엄 하는 애들이 어떤 짓을 하냐? 그러니까 이걸 고치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she will go to the movies after she will clean the house. 그녀가 뭐 한 다음에 방 청소 한 다음에 영화 보러 갈 것이다. 됐습니까? 뭐 하고 나서 뭐 한다는 얘기야? 그녀도 내가 말해. 청소 한 다음에 영화 보러 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나중에 할 행동이고요. 얘는 먼저 할 행동이라는 거. 됐습니까? 청소 끝내고 나서 영화 보러 갈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걸 고치라 그랬는데 어 그래 뭐 will 넣지 말더라 하고 이렇게 끝내면 안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반드시 얘 쳐다보고 나서 어 그럼 여기 does 들어있어야지 이런 것도 꼭 챙기란 말이야. 그냥 will만 휙 지우고 끝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문법은 여러분들이 she clean이 안 된다는 문법 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조금 이따 3학년쯤 되면은 어, she clean이 될 때가 있어. 를 딱 한 번 만나게 될 거야. 언제야? 3학년이나 고1 때. 됐습니까? 그때까지는 she clean이 없어. 근데 앞에서 다 된다 해놓고 뒤에 가면서 다 안 된대. 자, 미리 얘기할까요? 네. 자, 이 표현이 우리말로 무슨 뜻이냐? 나는 그녀의 방이 너무 더러우니까 제발 좀 청소를 해야만 된다고 주장합니다. 제안합니다. 이런 뜻이야. 됐습니까? 선생님이 틀렸어요. 틀려 보이죠, 당연히. 그쵸? 자, 이 문장은 원래 뭐였냐? 여기에 뭘 넣어야 돼? 됐습니까? I suggest that she should clean her room. 됐습니까? 이게 원칙이야. 근데 should clean, should clean, should clean, should, should, should. 소리가 별로 힘이 없어. 없어졌어 그래서. 됐습니까? 이건 나중에 만날 거고요. 자, 그럼 pop quiz. 자. 그래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은 뭐 제가 리딩을 할 때 여러분이 문법 하느라 바빴어. 숙제예요? 네? 어느 거? 아 걔들 아니야. 걔들은 시험 칠 거야. 아 이게 시험이에요? 예. 네. 선생님이 넘어가는 파트들은 나중에 이제 자 이번에 1과의 단어 파트 시험 칠 거니까 시험 준비해라. 그러면 어디 시험 치겠다는 얘기냐 그냥 1과의 단어 파트 이번에 단어 파트 시험 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랑 시험 치겠다는 얘기고 표현 파트 시험 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겠지 대화 파트 그러니까 얘는 시험 칠 거 프린트 해드릴 거고요 대충 얘기 잘했죠? 네 그 다음에 문법 파트 시험 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시험 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본문 파트 시험 칠 거예요 라고 그러면 여기 여기 시험 칠 거란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자, 본문 파트 리딩 리딩 수업이니까 제가 어떤 스타일로 하는지는 잘 알고들 계시죠? 네. 네. 제일 먼저 내가 뭘 할 것 같아요? 이제 읽어보고. 아, 그럴 것 같습니까? 다 뭐 했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지금과 lunch lady begins. 그래서 뭐 1번 my name is 호진 and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여기다가 형광펜 칠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 주는 정보가 뭔지라는 것도. 그 다음에 두 번째,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오케이, 뭐 여기 칠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칠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도 이렇게 칠하겠죠. 됐습니까?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얘랑 얘랑 이렇게 확인하고, 그쵸? 엄마야 이렇게 하면 너무 지저분하다. 얘랑 얘랑 이렇게 쳐다보고, 그 다음에 어디다 관로를 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치?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어떤 뭐 묘사하고 있습니다. 형용사들이 나오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구하고 요구하고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얘가 여러가지 뜻이 있다는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무슨 뜻이니까 바꿔 쓸 수도 있는 게 뭔지 이런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요 새로운 단어니까 됐습니까? 주의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한 호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펴볼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뭐 약간 뻔한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진행하겠죠. 됐습니까? 계속 공통점은 쌍따옴표들이 좀 있네요. 됐습니까? 쌍따옴표 없는 것도 하나 있긴 하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re you going home, 호진? 이랬죠. 이걸 통해서 이 글쓴 애 이름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said to me suddenly.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칠하겠죠. 됐습니까? 왜 써든이 아니고 왜 써든지를 써야만 할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ut, yes, but, do I know you? I asked 하고 있죠. 됐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다, 모르는 사람이다. 원래 아는 사람인데 못 알아본 거죠. 여러분들 대화해서 이거 다 진행해서 알지만, 그렇죠? 원래 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여자는 Are you going home? 하면서 뭐까지 불러? 이름까지 부르잖아. 됐습니까? 근데 얘는 뭐라 그래? Do I know you? 하잖아. 됐습니까? 아는 사이인데 못 알아본 거죠. 못 알아본 이유가 있겠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이 호진이가 평상시에 볼 때의 모습이랑 지금 이 모습이 너무 달라서 못 알아본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Do I know you? 라고 물어봤더니 Of course! 라고 she가 answered 하죠. Yes도 아니고 또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정체를 밝히는 부분이죠.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특별히 볼 건 없는데요. 일단 여기에 왜 하필이면 다른 형태가 아니고 이 형태냐라는 질문은 얘하고 관계가 있죠. 됐습니까? 얘하고 연결해서 뭔 얘기를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지칭 찾기 이런 것도 알아둬야 됩니다. 뭐 여기서는 지금 이제 등장인물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기 자료에 본문이 3명 나오고 있는데 뭐 남자 둘 나오고 여자 한 명 나오면 남자는 뭐 얘도 히라고 부를 거고 쟤도 히라고 부르겠죠. 그럼 이 히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이런 것도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아이가 누군지 유가 누군지는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지금 쉬운 것부터 파악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뭐 여기다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 말이 왜 여기 들어가야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런 걸 우리가 살펴보느냐 하면요, 얘를 빼놓고 1, 2, 3, 4, 5 중에 어디다 집어넣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왜 얘기야 여기에 이 앞에 뭔 말이 나왔고 이 뒤에 뭔 말이 나오니까 얘는 여기에 이 앞뒤 문장 내용 때문에 얘는 여기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왜 얘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할 땐 내가 뭐라 그러겠죠. 됐습니까?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됐습니까? 놀랍게도 뭐 학교에서 카페테리아 워커들 중 한 명이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of school. I thought. 됐습니까? 자, 이거 원래는 여기에 I thought가 있으니까 여기 쌍따옴표가 아니고 왜 따옴표에 썼어야 되죠. 그렇죠? 마음속으로 한 거니까 원래는. 됐습니까? 자, 그래서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이거 말고 다른 형태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느냐라는 것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요거랑 하겠죠. 그렇죠? 왜 differently가 왜 안 되느냐. 됐습니까? 이거 해석하면 그녀가 매우 다른 보인다야 다르게 보인다요? 다르게 보인다. 그렇죠. 그럼 다른은 different고 다르게는 differently인데 왜 이거 써야 되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원래 I thought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끝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I thought.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of school.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것도 쌍따옴표가 아니고 왜 따옴표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니까. 됐습니까? 아, 그러면 얘는 이렇게 가기보다는 요렇게 가줘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요렇게 요렇게 한옥으로 보내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뭐 그 다음 10번 문제.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뭐 배트맨 Begins 뭐 이런 거, 뭐 히어로물 좋아하는 친구들 중에 뭐 그런 거 아는 친구들 있죠. 제목이 배트맨 Begins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이런 거 하겠죠. 뭐 이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관계 뭐 이런 것도 할 거고요. 뭐 이것도 할 거고요. 김색의 밑에 다 있는데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애프터 빼고 얘 빼고 다른 표현 방법으로 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도 할 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나서 됐습니까?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도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t is Lunch Lady is a superhero.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그래서는 뭐 이런 거 할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여기 슈퍼히어로 이름을 런치 레이디라고 했을까?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뭐 런치 다른 레이디도 아니고 왜 런치 레이디라고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 당연하죠. 그렇습니까? She saves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자, 요거 요런 것들 뭐 들어가니 라는 거에서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 살펴볼 예정입니다. 다음에도 쭉 이어질 것 같은데 14도 이어지지 않나요? 그렇죠. 14도 쭉 이어집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11, 12, 13 그리고 14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얘기 하네요. 예, 지금 이제 11부터 시작해서 14까지 문장의 시제를 보면 다 무슨 시제야? 11, 12, 13, 14 다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왜 현재 시제인지도 아실 거고요. 됐습니까? 14번 문장에 잘 살펴봐야 될 건 이제 also가 나왔어요. also. 됐습니까? also mak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여기서 또 어디다가 칠할 것 같아요? 여기다 칠하겠죠 뭐. 됐습니까? 뭐로 바꿔 쓸 수 있냐 하겠죠. 대답하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그쵸? 응. 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을지 뭐 이런 것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보이죠. 그쵸? 뭐가 보여요? 바로 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give away가 뭐였죠? give away. 나눠주다였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15부터 a few days later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여기 칠한 이유가 있죠. 얘랑 연결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에 awesome! I love this superhero. She's cool. said all my friends. 올 칠하고 그 다음에 어디 칠할 것 같아? S? 그렇죠.
그 다음에 awesome 어휘적으로 살펴보겠죠. 됐습니까? cool 또 나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guess what 이거 어떨 때 쓰는 거예요? guess what 아는데 다시 물어볼 뭐 물음표니까 당연히 물어볼 때 하는 거고요. guess what 어떨 때 쓰는 거예요? guess what 놀랄 때? 알려줄 때? 오케이. 뭔가 주의 끌기 표현이랍니다. 관심 집중시키기. 뜻이 뭐니까 뭔지 맞춰봐라 이런 거다. 네. 그런 말 여러분도 어떠셨습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의 주의를 좀 더 잘 듣게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 하잖아요. 됐습니까? That's what. 그 다음에 Model A on B죠. Model A on B 수고. Model A on B에서 A를 만든 거야? B를 만든 거야? A를 만든 거죠. 아. 어? On B, B를 본따서 A를 만든답니다. 결과물이 A야? B야? A야. 됐습니까? 제발 거꾸로 생각하지 마세요. B를 본따서 A를 만든다며. 됐습니까? 뭐 당연히 여기 전치사 문제,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니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심표 그쵸? 표시하겠죠. 그 다음에 뭐 원어브 나왔으니까 확인해야 되겠죠. 요거 됐습니까? One of our cafeteria workers I told them 됐습니까? 오케이. 그 댐에 대한 얘기도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15, 16, 17이 하나의 덩어리겠죠. 됐습니까? 친구들한테 얘기해줬을 때 그 반응을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18번부터는 이제 당사자한테 보여주고 반응 듣는 부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을 이렇게 어떤 연관이 있는 걸로 덩어리 짓는 게 고등학교 때 정말 중요한 기술이야. 별거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걸 막 뒤죽박죽 막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갖고 정렬하래요, 정렬. 됐습니까? 일단, 당사자한테 먼저 보여주고 반응을 보겠어? 아니면 일단 친구들한테 먼저 보여주고 나서 반응을 보겠어? 그렇죠.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반응을 얻으면 좋으면 그 다음에 진짜 당사자한테 직접 보여주겠죠. 그래서 친구한테 보여준 내용이 먼저 나오고 당사자한테 보여준 내용이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하고 있죠. 됐습니까? 런치 레이디의 원형이 된 사람이죠. 됐습니까? 뭐 같은 얘기 할 거고요. 됐습니까? She loved it too. 됐습니까? 이에 대한 얘기 할 건데 밑에 나와 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0번 문장.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who had a special talent고요. 당연히 뭐 일단 여기 칠할 거고요. 여기 칠하고 나서 여기 칠하겠고 여기 칠하면서 여기도 같이 보겠죠. 됐습니까? 예, 뭐 두 문장 분리라든지 바꿔 쓸 수 있는 거 생략 여부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바꿔 쓸 수 있는 거 어휘할 때 가르쳐줬죠. 됐습니까? 예, 탤런트가 무슨 뜻인데 재능이잖아.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요 두 문장이 꼴랑. 그 다음에 이제 올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얘기가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죠. 마음에 들었어.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게 아니고 얘가 뭔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슈퍼맨, 배트맨, 뭐 아니면 뭐 아이언맨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얘들이 막 모여서 뭐 하는 것도 나오잖아. 그렇죠? 어벤져스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가 런치 레이디만 만들지 말고 어벤져스도 한번 만들어 보는 거 어떻겠니? 이러면서 다른 사람들 뭐가 될 만한 사람들 뉴 히어로의 모델이 될 만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그래픽 노블도 한번 해봐. 시리즈물로. 됐습니까? 마블에 보면 히어로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여기에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씩 소개를 합니다. 한 명씩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특징이 있어야지 이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새로운 히어로를 탄생시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 스페셜 탤런트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 스페셜 탤런트를 소개하는 문장에 계속해서 관계사를 쓰고 있죠. 어떤 누구 이러면서 뒤에서 계속 불러줍니다. 계속인가? 계속은 아니네. 됐습니까? 하지 그랬어. 이거 근데 가만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이 두 문장 있죠. 이 두 문장을 이거처럼 고칠 수도 있겠네요. 문장의 형태를. 그렇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미스 박 원어더 카페테리아 워커 원어 댄싱 컨테스트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건 뭐 요거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얘는 왜 입고 라지니? 됐습니까? 줄줄 머니 이런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두 번째 미스터 김 쉼표 the janitor at our school. 그 다음에 얘는 왜 하필이면 이 꼬라지니 was once an adventurous park ranger. 됐습니까? 뭐 adventurous 같은 단어도 잘 알아주시고요. park ranger.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런 내 정보가 갑자기 많아졌어. 됐습니까? 앞에 뭐 맞나 미스 박만 나왔는데요. 아, 미스 리였죠. 참 미스 리만 있었죠. 미스 리는 스쿠터 타고 있었고 이 사람을 모델로 만든 슈퍼히어로의 이름은 뭐였고 런치 레이디였고. 네. 맞습니까? 런치 레이디가 가지고 있는 스페셜 스쿠터죠. 그냥 스쿠터가 아니고 그렇죠. 날 수가 있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얘가 하필이면 런치가 붙었으니까 음식을 잘 만들겠죠. 그래서 뭐 몇 개의 몇 초 만에 만든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됐습니까? 얘가 하는 일이 뭐다라는 얘기 앞에서 얘기했어요. 얘가 뭐였는데요? 아이들을 구하죠. 그렇죠. 아이들을 구하고 또 배고픈 아이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이런 슈퍼 히어로의 특징이죠. 그러면 뭐 이 사람은 춤 잘 추는 사람이니까 이거 가지고 어떤 히어로를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그런 활동을 학교에서 해? 아니요. 하나도 안 해요. 이 사람이 파크레인저니까 이 사람을 모델로는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맞습니까? 하필 또 직업도 파크 레인저였으니까 뭐 집어러 남 못 준다고 비슷한 일을 하죠. 파크 레인저가 하는 일이 뭐야? 공원 지키는. 그렇죠. 병원 관리하고 테이크 케어 오브 하고 그렇죠. 루그 애프터 하잖아. 그러니까 제니터도 비슷한 일을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쭉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23, 24, 25가 한 덩어리입니다. 여기서 I'd like to. 자 이거 일단 뭐의 줄임말이며 뭐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얘기하겠죠? 네. I'd like to ride. 그 다음에 요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네. 그러니까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템이 가리키는 지칭 찾기. 네. 그 다음에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말죠. They가 가리키는 건 뭔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that이 가리키는 건 뭔지. I asked Miss Lee. 됐습니까? 그 다음에 of course they will 하고 있죠. they가 가르친 거 will 뒤에 생략된 말 she said 왜 cheerfully 아니고 왜 cheerfully를 왜 써야 되는지 맞습니까? she said cheerfully 왜 cheerful은 왜 안 되지? 여러분들이 cheerfully 이 자리에 있을 때 왜 틀렸다는 거 바로 알아야 되지?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표현인지 이거 뭐 하는 표현이에요? 제안하는 거니까 바꿔 쓸 수 있는 얘기 하겠죠. 됐습니까? 뭐 물음표로 끝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동사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요. ing 붙일 수도 있고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런치 레이디 비긴스고요. 배트맨 비긴스처럼. 오케이. 자기 첫 문장 My name is Hojin and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I like to write 뭐 뒤에 나온 표현으로 봤더니 write 써도 상관없죠. I like to write graphic novels. 됐습니까? 그래서 정보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문장의 정보? 그렇죠. 두 가지죠. 이 글을 쓴 애 이름이 뭔데? 호진인데 좋아하는 거 말했죠. 뭘 좋아한다? 그래픽 노블 쓰는 것을 그렇죠? 만화 소설 쓰기를 좋아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름과 합의에 대해서 알 수 있죠. 됐습니까?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게 바로 뭐다? 합의죠. 합의. 취미. 됐습니까? 네임과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있다? 네임과 합의입니다. What do you like?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거.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to make graphic novel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밑에 나와 있어서 싱거운데 메이킹 당연히 됩니다. 그 이유는 like이기 때문이죠. 됐습니까? like는 누구처럼? like처럼 아 그거 love hate begin start C로 시작하는
continue.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continue to do doing. 맞습니까? 틈날 때마다 익혀두시고요. 나중에 한꺼번에 외우려면 힘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While I was walking. 자, 여기는 이제 fact니까 계속 현재 시제였고요. 그 다음에 지나간 일 얘기하니까 이 두 문장은 과거로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시제들 주의하시고요. While I was walking home. 그렇죠. 집에 가는 도중에 봤다죠. 동사의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어느 게 진행형에 되어 있고, 어느 게 단순 현재나 단순 과거. 여기는 과거 진행형이었으니까 단순 과거죠. 동사의 형태 주의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걸어가는 도중에. 그 다음에 여기에 walking to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는 이유죠. 왜냐하면 얘가 집으로. where에 대한 대답도 되죠. what이 아니라. 뭐, 그 정도는 아실 거고요. 출발지가 어디라고 밝히고 있죠? 출발지는 학교, 도착지는 집. 됐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출발해서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그 다음에 last week니까 전체를 다 과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됐습니까? 봤다. 얘는 cook 시제 쓰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지. who was on a scooter. 됐습니까? that was who was. 스쿠터 타고 있었던 여자를 보게 되었다.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he looked really cool. 그녀가 뭐 했다? 정말로 멋져 보였답니다. 됐습니까? really. 자, real이 아닌 이유는 얘가 하는 일이 cool을 꾸며야 되는데 cool이 어떤 멋진 이라는 뭐니까? 형용사니까. 그래서 뭐가 어찌 어떤 만들어줘야지. 어떤 어떤 만들면 안 되겠죠. real이 아니고 really cool. 예? 네? 예, so도 되겠죠? 그쵸? 네. very도 되겠죠? 네. 서치도 되겠죠? 아니요. 됐습니까? 서치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명사가 있어야 된다 했죠. 바꿔 쓸 수 있는 거 really, so, very, 서치는 안 된다. 뭐라고 안 그랬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coolly 같은 단어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멋지게 보였다. 그러면 이 자리에다가 A로 시작하는 건 뭐 넣을 수 있을 것 같잖아? 그렇죠. awesome. Amazing. Amazing. 뭐는 안 된다? Amazed는 안 돼. Amazed는 왜 안 돼? Amazed는 ED형이니까 그녀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쪽에 당하는 거. 됐습니까? Amazed는 안 된다. She looked really amazing. Awesome. Fantastic. Wonderful. Great. Nice야, nicely야? Nice. 됐습니까? 형용사 봐야죠. 됐습니까? She looked really nice. 됐습니까? 어쨌든 우짜돈동 이 자리에 부사 안 넣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형용사 형태가 와야 된다. 룩 어떤? 왜냐하면 얘를 뭐로 바꿔도 문법적으로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was. 됐습니까? 몇 형식? 2형식. 잘 기억하시죠. She was really cool. 정말 멋졌다. 멋져 보였다. 비슷한 의미죠. 시제 일치 잘 봐주시고요. And her school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그래서 매우 독특했다. 그러니까 이게 매우 독특했다. 뭔가 막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흔히 보는 그런 뭐 알파카 같은 게 아니고. 그렇습니까? 뭔가 좀 되게 좀 멋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뇌리에 남았겠죠. 정말 멋진 스쿠터. 독특한. 남들과는 다른 것 타고. 그래서 이 사람을 모델로 해서 만들 때 그래서 날 수 있는 스쿠터라는 설정이 그래서 들어간 거죠. 요 단어가 뒤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 됐습니까? 독특해서 히어로를 만들 때도 스쿠터를 빼지 않고 넣었는데 뭐 날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뭐 여기 유니클리 뭐 유니클로 이런 거 넣지 마세요. 네. 유니클로 이런 거 넣지 말고 유니클리 이런 것도 넣지 마시고 형용사 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뭐 스페셜 넣어도 되겠죠. Her scooter was very special. 비슷한 의미. 오케이. 그래서 대뜸 자기는 모르는 여자가 나한테 Are you going home, 호진? 이 사람이 이름을 얘기하면서 했다는 거 통해서 이 사람은 여자는 나를 알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She said to me suddenly. 그래서 she said to me. 그녀가 나한테 말했. 아 잠깐만. 너무 달리고 있네. 자 1, 2, 3 살펴보겠습니다. 만나봅시다. 오케이.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지. 그치? 주의. 뿅뿅뿅뿅뿅 1과 어디 갔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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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순서가 밑으로 오나 얘들아? 어? 2과인데? 야 1과 어디 갔어?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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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
오케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지. 자, 그래서 제목은 begins 하셔야죠. She begins. 오케이. 그래서 저 두 가지 정보가 나왔어요. 뭐였더라? 이름이랑 취미. 그렇죠. 취미 됐습니다. 좋아하는 거 합의 됐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My name is 호진 and And I like to make. 자, 여기서 뭐 얘기했냐?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된다? Making 된다 했어요. 얘 쳐다보고 얘기했죠. 됐습니까? 다음 문장은 뭐예요? 대뜸 동안했다죠. 동안했다. 집 가는 동안 봤다. 됐습니까? 하나는 요렇게 시제고 하나는 요렇게 시제. 됐습니까? 게다가 이과의 주용법이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home 출발지 From school 언제? Last week 누가다? 주어 주절 이제 나옵니다. I saw whom? A woman, a woman인데 어떤? 온 처음 봤는데 돈 안 쓸 거고요. 스쿠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When did you see a woman on a scooter? 그래서 시간에 부사절이라고 부르고 종속절이고 주절이죠. 다라고 해석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뭐 요게 생긴 꼬라지, 요거 생긴 꼬라지 주의를 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 바로 다음 호흡이었죠. 하다가 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같이 맞나? 요까지 한 호흡이었나? 아, 아니군요. 한 문장 남았네. 아이고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스쿠터 탄 여자를 봤는데 그 사람의 하게 받은 내 나의 인상이죠. 그 사람의 받은 나의 인상을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She looked really cool and she's unique. Okay, 됐습니까?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자,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될 것 같다. 한번 날 잡아 불러가지고 그렇죠? 자, 이거 보여주면서 야 말해 이러면서 됐습니까? 뭐 준비가 안 돼 있네요. Okay.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부분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연달아서 봐야 될 건 쭉쭉쭉쭉 어디 갔어? 에? 여기다 첨부를 안 했네. 오케이. 아, 미리 열어놓을 걸. 그렇지. 등신. 오케이. 이제 준비됐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Making Great Novels 됐습니까? 그 Graphic 정도 쓸 수 있겠죠? 됐습니까? 계속해서 While Scooter. 그래서 그녀한테 받은 인상과 또 특징적인 거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독특했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살펴보았고요. 계속해서 이어서 여기 이제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suddenly. 왜 suddenly의 뜻은? 갑작스럽게. 그렇죠. 갑작스럽게 갑자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찌시죠. 여기는 형용사 써야 되는데 여기는 부사 써야 되는 겁니다. 어찌 말했다? 갑자기 말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오면 안 된다? sudden 같은 거 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까? 부사 올 자리에 부사, 형용사 올 자리에 형용사 쓰여 있는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She said to me sudden 하면 안 돼요. 갑자기 말했다. 자, 이 사람이 대뜸 내 이름 하면서 집에 가고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놀라갖고 But do I know you? 라고 내가 물어보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of course. Of course 뒤에 생겼지만 Of course you do. 됐습니까? Do I know you? 내가 아나요? Of course you know me. 됐습니까? 여기에 생겼던 말은 Of course you know me. 당연히 네가 나를 알고 있지. Of course you know me. 줄여서 Of course you do.
실제 과거 answer 대답했죠. 그 다음에 여기 I가 가리키는 건 여자고요. 여기에 U가 가리키는 건 호진이라는 거. 여자는 호진이를 본다. 어디서? At the school cafeteria에서. 가오 오픈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보니까 이게 뭐라서? 팩트라서. 그래서 무슨 시제? 현재 시제 됐습니까? 그래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현재 시제로 쓴다는 게 이게 팩트이기 때문에 현재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형태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surprisingly 무슨 뜻이고? 놀랍게도. 놀랍게도 이거 앞뒤의 내용 때문에 얘가 여기 와야 되는 이유를 찾아야 된다 했죠. 됐습니까? 자, 놀랍게도 뒤에 부분 그녀가 뭐 중에 한 명이었다? 학교에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중 한 명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놀랍게도 앞에 됐습니까? 앞에 뭐냐? 몰랐는데 당연히 알지. 매일매일 본다 라고 하고 있죠. 매일매일 구내식당에서 본다. 그러고 나서 뒤에 저 구내식당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구내식당에서 볼 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서 그래서 놀랍게도란 말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정체가 밝혀지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surprisingly는 정체를 말하기 직전에 넣어야 되겠죠. 정체를 알고 나서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surprisingly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리고 surprising도 안 되고요. 부사 형태 와야 될 자리라는 거, 형용사 형태 ly 없이 오면 안 된다는 거, 위치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one of 하고 workers는 one of 뒤에는 one of the books죠. 이거 정말 문제 내기 편하죠. S만 살짝 빼놓고 맞냐 틀렸냐 자주 갑니다. 오케이. One of의 뜻이 뭐뭐들 중 하나니까 반드시 뒤에는 무슨 형태 와야 된다? 복수형 와야 된다는 거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와요.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게 주어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이게 주어로 사용됐을 때 여러분들은 workers are가 자연스럽지만 workers is라고 해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주어로 사용됐을 때 단수 취급해야 되는 것도 주의하시고요. 됐습니까? 자, 그래 전체 내용 하면 대뜸 이름을 부르면서 됐습니까? 집에 가고 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한 거죠. 갑작스러운 질문이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처음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누구누구야 집에 가고 있어? 이러면 당연히 갑작스러운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suddenly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일단은 집에 가는 거 맞으니까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이제 이름 불렀으니까 나는 당신 이름 모르는데 내가 너 아냐는 얘기하죠. 그랬더니 당연히 너는 알지. 그렇죠? 그리고 아는 이유가 뒤에 붙었죠. 뭐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구내식당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정체가 이거구나 라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부분 시작이 뭐였습니까? 물어보죠. 이름 부르면서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Are you going home, Hojin? 그렇죠. Are you going home, Hojin? 했죠. 그 다음에 She said to me suddenly. Suddenly가 중요하다 했죠. She said to me suddenly. 됐습니까? 일단 집에 가는 중이 맞으니까 시작은 yes로 하고 그 다음에 이름 나는 모르니까 저 아세요가 나오죠. 그래서 yes, but do I know you? 이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I asked 했죠. But do I know you? 그랬더니 그냥 yes라고 대답해도 될 걸 강조해서 당연히 알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뭘 붙였다? 당연히 아는 이유를 팩트를 얘기했죠. 됐습니까?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뭐 한다 라는 얘기 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of course you know me. 됐습니까? Of course you know me. 그 다음에 she answered 나오고요. 그 다음에 I see you where? At the cafeteria. How often? Every day. So every day 때문에 see가 왔다는 거. Of course you know me. She answer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시작하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말 한 다음에 뒤에 그녀의 정체를 알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문장 시작이 뭐였어? Surprisingly. 됐습니까? Surprisingly. 그 다음에 무슨 시제로 얘기하겠어? 뒷부분 현재 시제로 팩트니까. 그래서 시작은 Surprisingly One of the school cafeteria workers where?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요거의 위치라든지 형태 주의하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 미안합니다. 이거 원래 is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게 is 맞죠. 됐습니까? 근데 was를 썼네요. is를 써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fact이기 때문에 was 해도 상관없고. 그 다음에 특히 one of 복수명사 또 cafeterias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식당 중 하나가 아니고 일꾼 중 한 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자기의 마음이죠. 그쵸?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음속으로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시작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마음속으로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of school, I thought. 자, 일단 해석은 어. 자, 여기에 생략된 말 뭐, it's 가능하죠. It's amazing도 되고 또 그거보다 좀 더 좋은 거 She is 됐습니까? She's amazing. She's awesome. She's cool.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amazed를 쓸 방법도 있죠. 그건 뭐죠? 여기다가 이거 말고 뭐 넣으면 돼? I am을 넣어도 되겠죠. I am amazed. 됐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I am이 있으면 이거 써야 돼요. 됐습니까? Amazing. I am amazing. 그럼 뜬금없이 난 멋진 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되고요. 됐습니까? 나는 뭔가 엄청난 뭐 멋진 걸 느꼈다라는 생각할 때는 I feel amazed. 됐습니까? I am amazed. Awesome.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Amazing, awesome, fantastic, wonderful, cool 이런 것도 되고요. Amazed를 쓰려면 그 감동을 느낀 사람을 주어로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I'm amaz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looks so different. 뭐 하면 안 된다? Differently 하면 절대로 안 된다. 됐습니까? 다른 different고 다르게는 differently가 맞고 이 문장의 해석은 그녀가 매우 다르게 보인다지만 얘를 뭐로 바꿔도 똑같은 내용이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She 그렇죠. She is so different 하고 She is so differently가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be 동사 뒤에 어떤 시 오듯이 look 뒤에 어떤 시 감각 동사 뒤에 형용사 써야 된다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대신 쓸 수 있는 거 다른 건 뭔 되는데 really, so, very는 되는데 such는 안 된다 그랬죠. 명사가 없어서 She is really different.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을 붙여놨습니다. outside school.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근무 마치고 나서 옷 갈아입을 때 그쵸? 완전 다른 사람처럼 뭐 가운 입고 있었겠죠? 그쵸? 모자 쓰고 마스크 하고 됐습니까? 근데 그거 다 없어지니까 이때는 코로나 있을 때도 아니니까 마스크도 안 쓰고 있었겠죠. 됐습니까? Okay, I thought 반했죠 지금 Crush on her 하고 있습니다. 그쵸? 연상의 여인에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금. 그쵸? 그런 거 아닌가요? 그쵸? 멋있게 생각하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음속으로 I should write a great novel. 너블은 너블이 넣었던 about Miss Lee. 됐습니까? 오케이. Miss Lee에 대한 graphic novel을 써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뭐 뜸들이고 있다. 아 맞다. 아 참 그거 하기로 했지가 아니고 뭐 하자마자 집에 가자마자 뭐 해야 돼. 숙제부터 하고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그치? 그렇잖아요. 집에 가면 숙제부터 공부부터 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너무 하고 싶으니까 취미활동부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I got home. 자, get 뒤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오면 get 뒤에 where에 대한 대답이 오면 뭐 하다라는 뜻이다? 도착하다. get 뒤에 what이 오면 봤다고요. get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점점 되어 가다고요. 이거 where니까 도착하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바꿔 쓸 수 있는 건 A로 시작하는 시제까지 맞추면 after I arrived home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after I arrived home 집에 도착한 이후에 됐습니까? 계속해서 시제 일치 봐주라 했습니다. begin 써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절 종속절이 있을 때 계속해서 이 새끼들 미쳤어 시제. 됐습니까? 시제 꼭 맞춰주는 거 begin 써 있으면 아 바로 틀렸다는 거. After Ho-jin got home, Ho-jin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그 다음에 요런 쉼표, 요거 깜빡하고 그랬네.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그냥 쉼표가 아니고 동격이니까 동격은 해석 뭐라고 한다? 뭐뭐 in 뭐
있으니까. 그래서 제목이 뭐인? 제목이 Lunch Lady Begins in New Graphic Novel을 write 하기 시작했다.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왔습니다. Writing도 된다는 거. Begin, start, continue, love, like, hate. 뭐가 오던 애들이 뭐 고기도 잘 먹고 채소도 잘 먹더라. 그러니까 무슨 어로서? 목적어로서 what에 대한 대답이지. 무조건 뭐 다 된다 이런 건 아니었어. want 뒤에 doing 못 온다 아니야.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할 때 to도만 와야 된다는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뭐 after 있으니까 before로 바꿨으면 before는 여기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게 종속적이기 때문에 얘를 먼저 쓸 수도 있다.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after I got home. 됐습니까? 그런 내용들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8, 9, 10 정리하면 이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나서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얘기하고요. 됐습니까? 그러한 감정을 그러니까 일단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온 생뚱맞게 못 알아본 이유가 나와요. 두 사람이 누군지 못 알아본 이유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어때 보여서? 너무 달라 보여서.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랑에 빠져갖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하자마자 집에 도착하자마자 만화부터 그렸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아, 아까 그거 안 한 것 같네? 뭐야? 하나를 안 했네? 아, 할 게 세 가지니까 막 헷갈린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는 얘기가 시작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일단 깜짝 놀라죠? Amazing. Amazing, awesome. I am amazed.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looks so different. Where? Outside the school 이라고 아이가 thought 했죠. 됐습니까? She looks so differently. 안 된다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였냐면요. 이제 마음, 사랑에 빠져갖고 해야 되겠다.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써야만 되겠다. 이렇게 난 써야만 되겠다. I should write what? A graphic novel. 어떤? About her. 됐습니까? Novel 아니고 novel. Novel.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집 뭐 한 다음 뭐 했다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렸단 얘기입니다. 그건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after를 사용해서 I began to write what? A new graphic novel. 동격 begins.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집에서 할 때도 이런 식으로 끊어서 어떤 의미의 덩어리별로 자꾸 해보란 말이야. 하나씩 한에 뭐지? After 다음 뭐지? 이러고 있지 말고요. 그러니까 After I got home 누가다? 아이가 비견했다. 뭘 비견했는데? To write 는 것을 무엇을? A new graphic novel은 novel인데 제목이 Begin. 됐습니까? 하나씩 하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한 호흡이었고 아까 전에 뭐 하나 빠뜨렸었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준비됐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됐습니까? 갑자기 어찌 말했다지 어떤 말했다 아니고요. Yes. Like 그렇죠. 못 알아봤죠. 그래서 그녀가 뒤에 매우 달라 보인다는 얘기가 이 말 때문에 나온 거고요. Do I know you? 그랬더니 Of course. You know me. 됐습니까? She answered. 그 다음 I see you at the cafeteria every day. 됐습니까? 카페테리아에. 카페테리아를 비우는 이유는 뭐냐? 내용 파악하고 있냐는 겁니다. 됐습니까? 군의 식당에서 매일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고르란 건 이거 보고 이거 고를 줄 안 하는 거 한 거고요. 다 선택과 빈칸은 이유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저 어쩔 수 없이 둘 중 고르라고 했는데 얘는 surprisingly 자체가 어디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거 많이 나온다 했어. 뒤에 그녀의 뭐가 나오기 때문에 정체가 나오니까 정체를 알게 됐으니까 그래서 시작은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이거는 one of 복수명사 아는지 물어본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뭐? Amazing. She looks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그렇죠. 내가 가르친 건 아니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she is가 생략됐기 때문이었습니다. She is amazingly가 아니죠. 하지만 amazed 될 수 있는 방법도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써야 되겠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I should write a graphic.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한 사람 she인데 힘을 고른 사람 없겠죠. 됐습니까? 자. 노블이란 단어도 있는데요. 이거는 고귀한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스펠링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했으니까 다음 이제 집에 도착한 다음 뭐 했다라는 문장으로 이어지죠. 됐습니까? 그래서 after I got home, writing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은 왜 빼느냐? 새로운 거 쓰기 시작했다 했고, 다음에는 그 속에 나오는 내용을 얘기하기 때문에 새로운 호흡입니다. 새로운 거 쓰기도 했다라는 말 뒤에 자연스럽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는 게 이 덩어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in it, lunch lady is a superhero. 뭐 간단한 건데, it은 밑에도 나와 있듯이 in the new graphic. 여기는 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앞에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 때는 어가 아니고 꼭 뭐 해야 됩니까? 더로 고쳐주세요. in the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Lunch Lady is a superhero. 됐습니까? 어를 더러 고쳐주셨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graphic novel 속에서 Lunch Lady가 superhero라 그랬어. 됐습니까? 그러면 어떤 super power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지고요. 여기 밑에 한 문장 더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특징 1. 뭘 탄다? 날아다니는 스쿠터 탄다. 특징 2. 그렇죠. 의로 히어로다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히어로다운 일.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활동합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뭐 위험에 빠져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 줍니다. 됐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뭐였더라? 얘가 하필이면 런치라는 말을 본 거죠. 그렇죠. 엄청 빠르게 쿠키를 만들고 그걸 또 뭐 부잣집 애들한테 나눠주는 게 아니고 배고픈 애들한테 나눠주죠. 의로운 일을 계속하죠. 슈퍼 히어로다운 일을 한다는 내용이 쭉 이어졌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은 앞에서 다 했는데, 그러면 요거 얘 쓱 쳐다보고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위치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얘 쓱 쳐다보고 생략할 수 없다. 됐습니까?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날 수 있는 스쿠터를, 그 다음에 뭐 쿠드가 아닌 이유를 굳이 얘기한다면 얘 쳐다보고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CJH. 근데 뭐하러 이렇게 쓸데없이 했을까? 이게 날아다니는 슈퍼스쿠터라고 해도 되잖아. 네. 그러면 She rides a flying 슈퍼스쿠터 이랬어도 되겠죠. 됐습니까? She rides a flying 슈퍼스쿠터. 됐습니까? 그랬어도 됐어요. 근데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관계사 배운 김에. 됐습니까? 날 수 있는. 자, 그러면 이거는 허락이야, 요청이야, 능력이야? 능력. 이면 뭐로 바꿔 쓸 수 있겠어? 예, 그렇죠. B라고 얘기하면 되겠어요? 얘 쳐다봤습니까? 네. 얘도 쳐다봤어요? Is able to fly. 됐습니까? 어? 근데 얘로 바꿔 썼더니 뭐가 보이냐면 that is가 보이네? 그렇죠. 그래서 she rides a super scooter able to fly 해도 되겠네요. 그래도 날 수 있는 이잖아요. 됐습니까? 첫 번째 특징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팩트니까 현재 시제 이어집니다. She가 뭐 한다? Saves 한다. 누구를? People을.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활약하는 곳은 어디다? 전 세계다. 됐습니까? 자, 여기에 사용된 구조는 간단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Save A from B죠. 그렇죠? Save A from B 하면 A를 B로부터 구해주다니까 얘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다? 되죠? She rescues people from danger. 같은 말, 동의어 학습했습니다. 네. 됐습니까? S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 Save time, 시간을 절약하다. Save file, 파일을 저장하다.
save people 사람들을 구하다 중에서 구조하다기 때문에 얘로 바꿨을 수 있죠. 자, 얘들은 이 자리에 뭐 들어가니?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위험으로부터.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게, 이 자리에는 무슨 시 와야 될 자리야? 명사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 있으면 안 돼? 이딴 거 오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채야 됩니다. from it이죠. 그것으로부터 명사 와야지 형용사 오면 안 된다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뭐 얘들은 여러분 그냥 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확인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몇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 런치라는 말을 넣은 이유가 여기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소가 나와서 이제 마지막 올소 때문에 이제 지금쯤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녀가 가진 여러 가지 특징 얘기하는데 마지막 특징을 얘기하는 부분이겠구나라는 걸 올소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올소의 위치는 그렇죠. not 들어갈 위치죠. 빈도부사와 같은 자리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또한 만든다. 됐습니까? 몇 개나 쿠키를 만든다? 100개씩 만든대요. 뭐마다? 1초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왜 주목해야 됩니까? gives. 이거는 생략이라는 겁니다. CJ치도 있지만 생략. 여기에 end하고 gives 사이에 뭐가 생략됐습니까? 키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give 있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근데 give가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잘 틀린지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동사 첫 번째, 동사 두 번째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makes니까 and she gives 해야지. and she give는 하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에 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요렇게 해서 앞으로 가야죠. 네. 그래서 뭐가 어떻게 물어보면 된다?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 per second? 됐습니까? 초당 몇 개나 만드니? 여러분들 요즘 시험 문제 경향이 뭔지 알아요? 이 글을 읽고 다음 질문 중 답할 수 없는 걸 골라라 해놓고 그 다음 질문 다섯 개가 다 영어 질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그럼 거기에 특화된 게 내 수업이야. 맨날 물어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하는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들도 그렇고 그런 문제 경향으로 바뀌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수업하니까요. 항상 묻고 답하니까 그런 거 비슷한 것들 나옵니다. 됐습니까? 수업 시간에 착시만 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이미 제가 타이트하고 빡세게 대비시키고 있으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했죠. per 바꿔 쓸 수 있는 건 뭡니까? every 하나 더 있네. 그렇죠. 어죠.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거 어란 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씁니다. a second, every second, per second. 뭐 마다 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었죠. 그 중에 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every가 per로 바꿔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댐이 지칭찾기죠. 댐은 뭐 드시웠다? 여기 쿠키즈. 그렇죠. 더 쿠키즈죠. 그 쿠키들을. 그러면 이거 요거랑 요렇게 동그라미 치고 뭐라 그랬어? 수어동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주입니까 이거? 어순지. 됐습니까? gives away them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gives them away.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it 있으면 바로 틀렸다는 거 눈치채야죠. 댐 자리에 it 있으면 당연히 틀렸죠. 100 cookies를 어떻게 it으로 데리고 올래? 댐으로 데리고 와야죠. 됐습니까? 여기 it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뭐 수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it 있으면 뭐 잘 몰라 우리는. 근데 원어민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됐습니까? 더 cookies 대신 완전 어떻게 it이냐 말입니다. it 안 되는 것도 주의하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얘는 이제 이게 원래는 뭐 give의 뜻입니다. give만 써도 돼요. gives them to hungry children 했으니까 사형식을 3형식 하려고 받는 사람 앞에 뭐 붙여놨다? to 뭐는 안 된다? for나 of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ask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make처럼 하는 것도 아니죠. 됐습니까? 여긴 빼박 to야. 받는 사람 앞이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 만화 내용 소개하는 거였습니다. 다음 클래스 카드로 만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치게 될 심화학습 파트.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부터 뭡니까? 소개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라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 속에서 누구는 뭐다 이릅니다. 됐습니까? 등장인물 이름이 뭐고? 런치 레이디고 걔가 뭐다라고 비동사 써서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속에서 in it, lunch lady is a superhero. 됐습니까? In it, lunch lady is a superhero. 그래서 in the new graphic novel, 지칭 찾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is she에 대한 대답. 됐습니까? What is lunch lady? She is a superhero. 오케이. 그 다음 다음 문장은 뭐가 나오느냐? 세 가지 능력이죠. 제일 첫 번째는 유니크라는 단어를 넣어서 자기 뇌리에 맡겼던 그거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시작은 누가 뭐 한다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누가 뭐 한다? 그녀가? 탄다. 탄다 이러죠. 그래서 시작이 She rides a scooter that can fly. 됐습니까? Able to fly. 뭐, 이거 매우 중요하고요. 말고 딱도록 얘기했습니다. 딱 두 번째 특징, 당연히 슈퍼히어로서 할 거 뭐로부터 뭐를 뭐 한다는 얘기 나오죠. 네. 뭐로부터? 세계. 그렇죠. 전 세계로부터 얘기죠. 그건 활동 무대고요. 제일 끝에 가 있고요. 웨어에 대한 데가 제일 끝에 있고요. 그래서 뭐로부터 뭐를 구한다니까 전치사 뭐 들어간다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그 데인저를 써야지. 데인저러스 이딴 거 쓰면 안 된다는 얘기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이 뭐였냐면 she가 뭐 한다? She 그죠 하죠. She saves whom? People from what? From danger. From danger. Where? Around the world.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es she save people from? 됐습니까? 무엇으로부터 구해주니? 뭐 이래야 who does she save from danger? 됐습니까? Where does she save people from danger?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문장은 세 번째 특징, 마지막 특징 얘기하니까 여기에는 어떤 특징적인 부사가 들어있다? also가 들어있죠. 됐습니까? 그리고 런치라는 이름 붙였듯이 뭔가를 음식을 엄청 빠른 속도로 만들고 걔를 당연히 슈퍼 히어로답게 그쵸? 어떤 애들한테 주죠. 됐습니까? 그의 시작이 she also makes how many cookies? How many cookies? 100 cookies per second. And 자 그 다음 얘 조심하였어. And gives them away. Where? To hungry children. 됐습니까? 자 정말 중요하고요. 이거 안 되고요. 이어 동사니까 어순주의하라 그랬고요. 받는 사람이니까 앞에 to 오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 됐습니까? How many cookies does she make per second? 그러면 그렇죠. 여러분들 뭐 혹시 1분이 몇 초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네. 그렇죠. 그럼 이거를 읽고 사실이 아닌 것은 그녀는 1분당 100개의 쿠키를 만든다. 틀렸죠? 네. 알겠습니까? 1분당 몇 개 만드는 거야? 6,000개 만드는 거죠. 됐습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거. 100개 쿠키라는 얘기 들었으니까 맞는 얘기 같아 이러면 딱 옥장판 사갖고 집에 들고 가기 편 딱이죠. 각이죠. 됐습니까? 1초에 100개야. 됐습니까? 그럼 1분당 6,000개를 만든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간단한 산수입니다. 수학도 아니고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뭐 이런 얘기 드렸고요. 뭐 not 들어갈 위치다. 요거 때문에 얘도 요렇게 생겨야 된다. 어순주의해야 된다. 더 쿠키스 대신 왔고 다리 사이에 낀 가야 된다. 많았어요 여기선. 됐습니까? 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다음 뭐로 이러느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며칠 후에 라는 말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네. 이거 띄어쓰기 좀 해야 되겠다. 줄바꿈 좀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그렇죠. 슈퍼히어로 됐습니까? In the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she is a superhero. 그 다음에 she that can fly 또는 which can fly. 생략은 주격이라서 안 되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she가 뭐합니까? Save 하죠. 누구를? From danger. 어디서? Around the world. 활동 무대 세상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100 cookies
어 per second 못 빠졌다. every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and give them away 어순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받는 사람 앞에 to 어떤 친구론 hungry children 됐습니까? 이렇게 준비해 보았습니다. 조금 바꿔볼까? 기부 할 거냐 기부스 할 거냐 뭐 이런 하다가 하지만 알아서 당연히 기부 안 쓰고 기부스 쓰겠죠. 네. 됐습니까? 그 정도로 강조했으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아 요거 뭐 세 문장이니까 요 정도까지 합시다. 그래서 자 새로운 내용이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친구들한테 보여줬던 했으니까 앞에는 현재 시인데 이제는 계속해서 과거 시제로 바뀝니다. 앞에 현재 시였고요. 게다가 a few days later, when에 대한 대답이죠. 뭐 여기서는 a few 뒤에는 book, books, money, books 오듯이 요거 됐습니까? a few days 하면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a few days later, 며칠 뒤에 after 쓰고 싶으면 after a few days입니다. after a few days. after는 전치사니까 먼저 써야 돼요. later는 부사기 때문에 뒤로 왔습니다. a few days later. Okay. 아이가 뭐 했다? showed. 보여줬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나왔죠? 그러니까 whom에 대한 대답은 뭐 달고 뒤로 갔다? to 달고 뒤로 갔다라는 거.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했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 밑에 나왔듯이 whom 나오고 what 나오면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됐습니까? 오케이 친구들에게 보여줬, 왜 보여줬겠습니까? 반응을 보려고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첫 딱 나온 게 awesome. 여기 아까도 했듯이 amazing도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cool도 되고요. fantastic, wonderful, great, nice, nicely, nice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 뭘 썼다면 I am이라면 amazed. 읽은 사람이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도 있겠죠. I'm amazed도 가능하다는 거 됐습니까? 여기에 I am이 있을 때는 amazing은 절대로 안 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wesome이란 얘기 나왔으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어질 말이 나옵니다. I love this superhero가 가리키는 건 이름이 뭐예요? lunch lady죠. 됐습니까? begins는 빼고요. 됐습니까? lunch lady. I love lunch lady. 됐습니까? lunch lady 엄청 마음에 든다 하는 거죠. She is so amazing, amazing, amazed. Amazing. 됐습니까? She is so amazing. 엄청 멋져. Awesome, cool, wonderful, fantastic. 됐습니까? Said all my friends. 여기 한 이유는 여기에 each를 쓰면 each of my friends. 아 미안합니다. 맞습니다. Each of my friends. 됐습니까? Each of my. Each of 뒤에 복수명사 봐야죠. 됐습니까? 자, all이 왔기 때문에 복수명사입니다. all book, books, money, all books, all my money. 셀 수 있는 거 없는 거 다 오는데 셀 수 있으면 반드시 무슨 형태? 복수 형태. 됐습니까? 친구들이 모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이런 말을 넣어서 됐습니까? all이란 말을 넣어서 그렇죠? 이견이 있었다, 이견이 없었다? 다른 의견이 있었다, 없었다? 그렇죠. 의견 말고 이견 다를 이자에 없었단 말이죠.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다음에 이제 guess what? 숨겨진 비화죠. 캐릭터 창조의 비화. 됐습니까? 그거 알아? I'm muddled. 그 다음에 허가 가리키는 건 결과물이니까 lunch lady죠. I modeled lunch lady. 전치사 on 주의했습니다. on Miss Lee. 그 다음에 동격 떴으니까 뭐인 Miss Lee? cafeteria workers 들 중 한 명인 Miss Lady를 본따서 lunch lady를 자 여기가 lunch lady 가리킨다는 거 알아두세요. LL이네. 됐습니까? I modeled LL on Miss Lee. 게다가 Lee네요. 아 L 되게 많네. 됐습니까? lunch lady Miss Lee. 자 그래서 guess what이 사용되는 장소를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아까 surprisingly 하고 똑같은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surprisingly 뒤에 뭡니까? 어떤 정체를 알게 돼서 그래서 surprising 놀랍게도 둘 중 한 명이었어 이러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거 surprisingly 하고 물론 다르지만
그 뒤에 또 정체를 밝히고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거 알아.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갈 거냐라는 거. 됐습니까? 이 말이 어디에 들어갈 거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Guess what을 다른 여기다 빼놓고 1, 2, 3, 4, 5 중에 어디에 들어갈 거니 하면 이렇게 놀랄만한 사실을 얘기하기 전에다 얘기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둘 중 한 명인 미쓰리를 뭐뭐인 동격이니까 뭐인 뭐를 본따서 만들었어. 그 다음에 데미 가리킨 건 I told my friends.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뭐 힘이나 헐가 오면 안 되는 건 당연하겠죠. 됐습니까? 복수명사 받고 있습니다. I told my friends. I told the cookies는 아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하면요, 이제 뭐 며칠 뒤에 보여줬습니다. 됐습니까? 첫 마디가 awesome, amazing. 됐습니까? 그리고 당연하게 마음에 든다 그러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뭐 she's so cool이라는 말도 넣었네요. 됐습니까? 약간 뭐 계속해서 연달아서 칭찬입니다. 뭐, 그렇죠? 마음에 들고 엄청 멋져.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장일치로 말했다라는 all my friends, said all my friends 나오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guess one 나온 다음에 누구를 모델로 했다. model A on B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게 허가 가리키는 거. 런치 레이디를 동격 사용했습니다. 들 중 한 명. 원어브 복수명사. 됐습니까? 자, 그럼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겠습니다. 이 다음에 무슨 말로 시작하죠? 며칠 뒤에 라는 말로 시작하죠. 됐습니까? 며칠 뒤에 누가 다? 내가 보여줬다 라는 말로 시작되죠. 그래서 시작이 뭐였더라? A few days later 또는 after a few days. 됐습니까? 요거 뒤에 요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뭐 했다? What? My rapping novel to my friends. 됐습니까? Novels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To my friends. 어떻게 해도 된다 이거? I showed my friends my graphic novel. 그땐 to 필요 없다는 거. 됐습니까? 사용식을 방금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듣는 첫 마디가 awesome, amazing. 됐습니까? cool, fantastic. 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뭐 love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더라? she's라는 말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wesome.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s so cool, amaz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all 넣었죠. Said my friends. 만장일치라는 얘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와요? Guess what? 그렇죠. 여기 guess what이 들어가고 뒤에 얘를 모델로 이 사람을 모델 얘를 할 거 이상한 이 사람을 모델로 한 거야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guess what? 누가 뭐 했다? I modeled whom? Her. 그 다음에 전치사? on 그거부터 나오나요? Miss Lee 동격 심표하고 그 다음에 one of로 시작하죠. One of our school cafeteria workers 라고 I told them. 됐습니까? I told them. 걔들한테 말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였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A few days later 이거 다 이유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가 뭐 했어요? I가 showed 시제과거 what? To my friends. 됐습니까? Give처럼 to 쓴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awesome, amazing. 됐습니까? I am amazed도 된다 했고요. 그러면 I가 love하죠. This superhero. She's so cool, amazing. 이라고 said all my friends. 만장일치 복수.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게? Guess what? I bothered her on Miss Lee on our school cafeteria. I 그렇죠. 여기에 said to 해야 되겠죠. said를 쓰고 싶었으면. 그래서 I told them.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의견 취합해 보고요. 됐습니까?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